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2,400여 건으로 8개 특광역시 중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. 특히 재난에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화재 피해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까지 이어지는데요. 최근 조례안 개정을 통해 부산시의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 수혜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.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. 시민들이 화재를 입었을 때 신속하게 또 우리가 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조례고 2021년도에 그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. 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 지원에 미비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또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됐고 그게 포함 안 된 그런 부분 예를 들자면 다문화 가정, 독거 노인, 또 소년소년 가장 이런 부분도 포함을 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생활 안전 자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원했던 내용을 보면은 한 5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됐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차츰차츰 좀 널리 갈 수 있도록 또 조례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한 이번 조례 개정은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저소득층에서 보다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화재 잔여물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비용 지원을 포함시키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.